우원식 후보가 제적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1명 여러 후기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선수였고 당신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없어요. 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제적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다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71명 여러 후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전 대표님 함께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모아서 그리고 늘 상의하면서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신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없어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